머리는 긴게 진짜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반다이에서 새롭게 나온 요괴 메달 제로 고전 메달인데요. 요괴 메달 전 20종이 들어있고요. 홀로그램 메달, 그 다음에 노멀 메달, 스페셜 메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메달로 되어 있는데요. 스페셜 메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로 메달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건 그 중에서 뉴롱이입니다. 뉴롱이 발음 좀 힘들다. 뉴롱이도 아니고 노롱이. 이렇게 저 어디 있어? 일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0이라고 써 있는데 한국판은 제로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요 한글 여기 저 일본어 한문으로 되어 있던 게 이제 한글로 바뀌었죠. 그거 되어 있고 일본 거 같은 경우는 저 QR 코드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등록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자,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뽀로롱족이죠. 뽀로롱족이고 얘 같은 경우는 저 목을 길게 늘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목만 늘리지 않으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늘리지 않고는 못 베겨서 목을 늘리는 뇨룡이. 좀 이름을 좀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뒤에 보시면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XX00, 그러니까 0011, 1101, 0010, 0101 이렇게 되어 있고요. QR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등록하시면 되고요.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소환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DX0치는 적응이 안 되겠죠. 안 된다고 나오고요. 자, 한국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룡이 소공환! 냐령이. 예, 됐고. 아, 저번에 들어봤었구나. 한번 보여드리면서. 예, 됐고. 1번판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판으로 소화! 럭럭비. 일본 거는 이름이 이쁜데, 우리나라 좀 노령에는 좀 이름이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예. 근데 참고해보시고요. 앞으로 또 하나씩 또 공개할 테니까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